말씀으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막과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되는 것이더라 네 제가 지난달에 그 핸드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최신형 핸드폰을 받았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어플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여도 그 안에 앱이 깔려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겉모습이 화려해도 그 안에 윈도우 같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을 수는 없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할수 있도록 수많은 고급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로 성전만 지으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성전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여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폐허가 됩니다. 제대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22장 한 장인데 섬기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은 오늘 23장부터 2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전국에 있는 레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총 38,00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30세 이상의 레인들을 다 이렇게 모았을까요? 민수기 4장 23절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의 인원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하였지만 레인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30세 이상의 레인들을 모은 것은 이 레인들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일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인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었습니다. 3만 8천명 중에 2만 4천명은 여와의 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28절과 2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을 도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 기물들을 관리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과 소재물 등을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구워서 제사에 들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를 준비하는 직분과 같습니다.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었습니다. 관원은 세번역의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상담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죄 짓고 제사드리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미리 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관원과 재판관이 담당하였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밤낮 성소의 문을 지키며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4천명은 찬양단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고 입술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로 인해 성전에서는 항상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새로운 성전에서 일할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그앗,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 이름들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반을 나눴습니다. 게르손 반, 그앗 반, 무라리 반, 이렇게 세 개의 큰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반 안에서 다시 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분반을 이끄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면 게르손 반에는 총 10개의 분반, 그앞 반에는 총9개 분반, 무라리 반에는 총 5개의 분반이 구성되어서 총 24개의 분반이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24반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번을 정한 것입니다. 뒤에 24장에 가면 제사장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서도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정합니다. 25장에 가면 찬송을 맡는 자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서도 24반열로 나눕니다. 26장에 나오는 문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반열로 구성을 합니다.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자, 찬양단, 문지기가 모두 24반열이 되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섬겼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섬길 레인들을 3만 8천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서 있게 조직을 앉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때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매번 옮겨야 했습니다. 레인들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이 성막을 옮기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옮기고 언약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규류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덮는 천의 색깔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성막이 성전일 때는 매번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된 성전이 세워지면 성소를 옮기는 일과 관련된 업무들은 사라집니다. 대신 큰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하나하나 관리해야 하고 예배를 들려 오는 백성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다윗은 섬기는 레인인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어 더 많은 레인들이 섬김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직화했습니다 2 4반열을 만들어 1년에 2주 정도 올인해서 성전 업무를 섬기게 하고 다른 날에는 율법연구와 각집파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직무는 일사분란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로 일만 많고 섬기할 사람만 많아지면 꼭 갈등이 일어나고 직무수행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욱 잘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센터, 우리 성전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처음 방문한 성교사님들이나 다른 스타 목자님들을 센터에 모시고 오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우와 센터 정말 좋네요, 정말 크네요 이 말을 다 공동적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원성 센터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딱 지어 주신 것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 예배를 잘 드리고 양들을 더욱 잘 치고 먹이도록 주셨습니다. 성산국가 세계성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앞장서서 섬기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우리도 다이처럼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파트, 다섯 개의 파트가 있고 열다섯 개의 요예가 있습니다. 15반열이 있어가지고 이 15반열이 매주 섬김과 청소 등을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주일 회장단들은 여섯 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두달 가는 예배 환경에 올인합니다. 헌금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송도 질서를 잡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부서들이 있고 또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수요파트 모임도 각자의 반열에 맞춰 메시지, 소감, 찬양을 섬깁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막상 섬길 차례가 되면 내 차례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하지만 섬기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식사 섬김을 하나 해도 항상 새로운 음식이 막 나오고 최대한 맛있고 풍성하게 성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잖아요. 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성전을 위해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봉사와 섬김과 헌신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예비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기쁨으로. 맡은 바 이를 섬깁니다 그런데 4장 12절을 다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뭘까요? 온전한 성도. 흠이 하나도 없는 성도. 완전 무결한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에베스 사장 4장,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스 사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견 점심 모임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5분 메시지를 전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자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해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지고 비침하게 된다는 말씀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지 몰라도 하드웨어는 정말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질서가 없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 함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성전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레인들을 세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시 우리 내면에 창조 질서가 생기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그럴 때그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가격 말씀 축제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터드 갈레 목자님이 대전에서부터 퇴근하고 달려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는 대학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서가 불안하여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최고도 100kg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100kg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질서가 없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공부를 통해 만나고 2000년 여름생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내면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고 자기 관리도 되니 전공도 승리하였습니다. 과견 초기 계층 멤버가 되어 과견 역사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처음 과연 역사를 섬길때한 목자님이 갈레 목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갈레 목자님이 수많은 과견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갈레 목자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견을 그가 졸업한 지 12년이 지난 후에 정말 과견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9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동방이 꽉찬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갈레 목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솔직히 광주로 오면서도 이 목자님들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했습니다. 학생이 많아야 한두 명? 그래서 소감 부분을 바꿀까? 여러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스다갈레 목자님을 비롯한 선배 목자님들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섬겼습니까? 성전에서직문을 섬기는 내인처럼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레인은 24반열이라도 되었지만 그 당시엔 사람이 없어서 매주 성길 때도 많았습니다. 다이 목자의 말씀으로는 스터드갈렛 목자에게 매주 말씀을 성기라고 이렇게 브리스야 사모님이 방향을 줬더니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드갈렛 목자님이 매주 그 당시에는 파트 메시지를 과연에서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성김을 기억하시고 결국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 증거를 어제 모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질서가 잡힌 자들,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는 주를 위해 무언가 섬길 때 이제 기쁨을 누리는 체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순번이 있는데 왜 내가 계속 하는 것 같지? 이런 손의 심정이 항상 듭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 캠퍼스 정치를 좀 느껴야 하는데 자꾸 캠퍼스가 일터로만 느껴진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다. 꽃을 보다가도 소원이는 양이 보이면 달려가서 전도를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질서가 잡힌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해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무는 영어로 "리스판 서빌리티 책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드는 것은 서비스 섬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무요 책임입니다. 주의전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기쁨과 찬성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몸은 좀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하드웨어는 좀 골품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강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우리는 많은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섬겨할 것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일정표를 짝 정리해서 올렸더니, 어, 이것도 있네? 어, 이것도 하네? 할 일이 많다고 하는 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일이 되어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모든 것이 죽게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성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섬길 레인들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 주의 성전이 주님이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서가 잡히고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전을 책임지고 맡아 섬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김으로 이를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주의 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